기자회견문 행복한 녹색 미래 도시 제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는 성천하는 흥룡의 힘찬 기상으로 건강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성실히 노력하면 국민 누구나가 뜻을 이룰 수 있고 국민의 행복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희망의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큰 위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은 괜찮겠지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부도덕성이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북구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고향에 올 때마다 고향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나름대로 많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포항 시민이 행복하게 웃고 잘 살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발전된 미래의 내 고향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행복한 상상을 했던 것을 포항 북구 시민을 위하여 실천에 옮겨보려 합니다. 내 고향 포항 북구 시민의 마음을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포항 북구 시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정치희망 꿈나무를 새로 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권력정치 패러다임에서 서비스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새 인물, 새 포항, 새로운 시작으로 저 정학을 포항의 희망정치, 공사는 서비스정치의 꿈나무로 키워주십시오. 보기만 해도 마음 허무하고 어르신들을 부모님 모시듯 하고 우리 농민 들의 어려운 문제를 걱정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장 노릇을 하겠습니다. 저는 북구 청하면 출생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 청소부, 신문 배달, 동보극장의 극장 간판 그리기 등으로 학비를 벌어야 했으며 대동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가난으로 대학교, 대학원은 모두 늦게 마쳤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자란 덕분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알고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희생,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는 저희 생활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을 30년째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소녀소녀 가장돕기 시민연합의 중앙회 회장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 복원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에 재경포항연합향후회 및 전국포항향후회를 조직 사무총장으로 봉사한 지도 8년이 넘었고 향후 어른인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도 미래기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포항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사회적 경험, 기업적 전문성, 정치적 경험, 인간적 심성 등 어느 하나부터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릴 때 꿈인 내 고향을 위한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2012년 임진년, 새 인물, 새 포항, 새로운 시작에 저 정학을 포항의 정치 희망으로, 새 정치의 꿈나무로 키워주십시오. 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포항 시민들과의 약속도, 저에게 주신 사랑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새누리당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학원. 감사합니다.